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두 사람은 서로 어떻게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보시죠. 원래는 사람 기억을 참 못했었어요. 심지어 같이 식사를 한 사람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소소하잖아요. 네. 그거를 또 여러 개 기억 안 나도 좀 아는 듯이 하다 보면 기억이 나는 법이니까 네. 그때까지 잘 넘기면 되는데 표가 네. 나는데 나중에 대통령 되시고 그런 그 준비하고 이때부터는 진짜 기억을 잘하시더라고요. 부산시장 출마했을 때 그때 토론 별로 잘 못했어요. 근데 그때하고 대통령 선거 때 나왔을 때 토론식을 보면 그동안 막 정말 막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 연세에 오히려 뭐 큰 이 뜻을 또 품고 하면서부터 공부하고 자기 발전하고 그게 큽니다. 자, 두 사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정말 전친한 친구 사이. 근데 처음에 만난 건 어디서 만난 겁니까? 1982년도에 네. 사실 전혀 인연이 없었죠, 그 전에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 차석으로 이제 연설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위 경력이 있어서 이제 판사가 되고 싶었지만 못 됐죠. 임명이 네.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소개로 해서 부산에 있는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봐라. 그렇게 해서 1982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네. 두 분 다 쓴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 만나자마자 죽이 잘 맞았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하. 왜 각별해졌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전문 변호사로서 돈도 많이 벌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얘기한 거죠. 네. 되게 풍족하게 살 수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글에 보면 적당히 타협도 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러니까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협도 했다 이렇게 쓸 정도로 어쨌든 잘 나가는 변호사였는데 문재인 당시 변호사지 변호사를 만나서 그때부터 어떤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문재인 변호사가 워낙 원칙에 따라서 이제 그 소송을 하니까 거기에 본인도 더 이상 이제 그런 잘 나가는 변호사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네. 오면 사회 운동에 더 투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일을 할 때, 그때 그 법무법인에서 일을 했던 전 사무장을 저희 뉴스탑10 팀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78년도 6월달에 노 대통령께서 판사 생활하시다가 변호사를 갖다가 개업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했고, 그러다가 5년 뒤, 1983년도 7월이나 그래서 문재인 변호사가 우리 사무실 오게 됐죠. 또 서로 철학이 같았어요. 동기감이 거기서 딱 바로 동했다고 하죠. 네, 저분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에서 오달수 씨가 맡았던 그 사무장 역할. 맞죠, 이재명 차장? 예, 맞습니다. 네. 그분이군요. 그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영화상의 송강호 씨. 그렇죠. 송강호 씨와 함께 같이 대포도 많이 술도 마시고 무슨 일할 때마다 같이 항상 움직였던 그 오달수 씨의 역할을. 오달수 씨보다 배나 잘생겼어요. 아, 그럼요. 아, 뭐 오달수 씨도 잘생겼죠. 네, 네. 아, 이거 누구 하나를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네. 자, 그래서 이분이 이름이요. 장원덕 사무장인데 같이 일을 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당시 변호사는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항상 그 상대방에게 마음을 편하게 두시오. 항상 그
반복하시고 자상하시고 항상 직원들한테 보고나무 주십시오. 그리고 누지 아니하죠. 그 시절에도 그 관료주의 아닙니까? 그 직원들이 변호사들을 하고 대화를 못했어요. 판사, 검사 출신들인데 그 시절에 문재인 변호사는 모든 직원들한테 존댓말을 하면서 항상 그들을 가깝게 두고 그렇게 생활하답니다. 직원들이 따르면 되죠. 그리고 누지 아니하죠. 그리고 모습 자체가 자상하고 포근하잖아요. 네, 이 장원덕 전 사무장님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권양숙 여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두 사람 모두 또 만나봤다고 합니다. 이 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양숙 여사님께서는 항상 그 조용함에서도 뒤로 물러나는 성격이죠. 앞에 나서지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김정숙 여사님은 성격이 아주 화통하기 때문에 폭력이 강해요. 그동안 30몇 년 동안 같이 옆에서 구한 것은 박영선 국회의원이시죠. 그분과 같은 성격의 스타일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문배장님께서 공과사를 분명히 했어요. 사무실에 대해서 일제 간섭하려고 전화다니면 했는데 그러나 성격은 아주 외형적이지만도 아주 성격이 쾌활하고 아주 박시가잖아요. 자, 장 전 사무장의 이야기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 저 뭐 원칙적이고 자상하고 이런 말씀들이신데 네. 제가 전해 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 민정수석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저 로비 같은 거 받지 말아라. 네. 사람 만나지 마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가장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 일단 민정수석이니까. 그렇죠. 청와대 군의식장에서 혼자 밥 먹더래요. 아.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그래서 네. 다른 수석들이 아니 우리가 안에서 혼자 밥 먹으니까 당신은 나가시라고 네. 나가서 사람들 만나시라고 그러는데도 정해진 원칙대로 무슨 로비하거나 사람들 민원이거나 이런 걸 절대 받지 않았다. 그리고 저하고 사석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건 이제 5년 전 얘기입니다. 5년 네. 전에 어느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먼저 그런 거를 받아오지 말아라. 인사청탁까지 네. 받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고등학교 동문회도 가지 않았다. 아. 그리고 서울 와서도 어디 뭐 가족들과 같이 살 집도 마련하지 못했었다. 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 당시 청와대 출입 이제 인수위 시절이죠. 인수위 시절에 출입하던 기자가 하는 네. 말이요. 부산팀이라고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몸만 달랑 혼자 올라와서 아무것도 없이 와서 네. 처음 그 인수위 건물로 나오는 첫 출근하는 네. 문재인 그 당시 이제 뭐 인수위원회 뭘 맡고 있었을 때 같은데 네. 검은 봉지를 하나 들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네.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속옷 몇 개, 양말 몇 개 이런 걸 들고 올 정도로 아. 그야말로 속탈하고 아무런 격식 같은 걸 갖추지 않는 사람 그리고 원칙 하나 정해지면 원칙대로 밀고 나가려고 다른 타협을 하지 않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본 그 증언들은 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이 TV 토론회 때도 그랬고 유세장에서도 그렇고 좀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서글서글한 눈매 때문에 참 순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또 상남자의 모습을 보일 때는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서 이 비서실장을 할 당시에 국회에 출석해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그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보신 건 그쪽 자리입니까? 그거는 제 말을 사실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 아는 부분을 답했는데 모른다고 또 반성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본인이 모른다. 아, 그거 참 정말 이상. 아는 부분 안다고 답하고 모르는 부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택실에서 보고됐기 때문에 난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보고된 경위를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하셔서 처음에는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이 뭐가 틀렸어요? 의원님. 예.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과연 청와대에 그 보고서가 보고된 것이냐, 청와대에 보고된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냐, 그거지 않습니까? 제가 수장공사 압축장의 보고서가 보고된 것이라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보고된 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상하게 자꾸 그런 식으로, 뭐, 억지로 말씀하십니까? 아니,
저런 모습으로 TV 토론회를 하셨다면 네.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TV 토론회 때 너무 다른 모습인데요. TV 토론회 때 저렇게 했으면 버럭제인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뭐 TV 토론회 때는 적당하게 잘 네. 하셨다고 보고요. 아하. 저 모습은 아마 제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이요. 그저 국회가 갖고 할 말 있으면 다 제대로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 인사들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저 당시에도 총리이셨는지 모르겠으나 이해찬 총리가 그냥 홍준표 후보 그 당시 의원이죠. 홍준표 의원하고 둘이 거의 그 대놓고 서로 버럭버럭하는 그 네. 국회 대정부질이 이게 있었어요. 일문일답 네. 과정이요. 그래서 국회 가서도 괜히 말도 안 되는 말에 엮이지 말고 정확하게 대답하라고 네. 하는 대통령 지침 따라 저렇게 적극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